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뭐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우선 치료부터 좀 봐주세요. 지금 저기도 없으세요. 자극하면은. 알았어. 아무도 안 간다. 이거 보세요. 그럼 경찰들이 이렇게 뺐습니다. 저 다리 보세요. 다 터지고. 영등포 경찰서 소속인 됐습니까? 아침에 영등 지키는 사람 경찰서 서장. 앞에서. 서 있는데. 안 하는 척하고 내 손을 손톱으로 확 그냥 살침이 뚝 떨어졌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경찰관이 나를 쫄 대로 까고 저쪽으로 갔더니 다리로 목을 졸르고. 목을 졸르고. 언니를 이렇게 빅뱅 둘러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랑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목을 집어넣어가지고 쫄였대요. 저희 맞고서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을 웃으면서 주먹질합니다. 보셨죠? 이게 사람입니까? 저희도 국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옆에 그 저 영등포 서장 거 옆에 있습니까? 아, 정청래한테 왔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본청 앞에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의원하고 같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죽어버릴 때 안되잖아 지금. 아, 아, 하지마 머리 하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를 버릇이만큼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살아서 싸우세요. 살아서. 아니,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답게 인정을 안 했잖아요. 싸워드릴 테니까요. 네. 그 이번 8월 7일 합의는 저희들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미 그렇게 유족분들, 유가족분들 동의 없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저희가 결정을 내렸고요. 끝까지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